안녕하세요. 이웃집 오십니다. 지금 여기 이카나였나? 거기 계곡이고요. 일단 저쪽 위쪽에 우물이 있는데 거기 가려고 왔습니다. 안에 들어왔고요. 가면을 쓰고 대화를 나눠보죠. 원기가 가득한 파란 약. 빨간 약을 들고 와서 빨간 약을 구하러 가야 될것 같아요. 지난번에 잘못 봤는데. 그리고 콩참 확인해 봐야 되는데 깜빡했네요. 아이고, 걸렸다. 콩을 줘보겠습니다. 고래고래 하면서 사라지네요. 자, 이쪽에는 박쥐가 기분 나쁜 박쥐가 냉기를 끌고 오네요. 막대기 두 개. 그다음에 화살 정도인데 막대기는 별로 쓸모없는 것 같고. 천장에서 손이 떨어지는데 잡아줬습니다. 넌 뭐가 필요하니? 제대로 못 읽었네요. 다시 삐치삐치. 저번에 삐까삐까로 읽었는데 삐치삐치 파닥파닥이 아닐까. 그럼 일단 파란 약, 그리고 물고기. 여기가 파란 얘기니까 구하러 가겠습니다. 좀 미리 좀 준비해 볼까요? 파란 약은 육지에서 밖에 못 구해야 되니까 일단 육지로 가고요. 자, 필요한 게 돼지코를 세팅하고 여기 버섯을 지금 빈병에다 담았습니다. 돈이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돈안 들고 와서 돈 구하러 다니는 실정인데. 38이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아이템을 달라고 할지 몰라서 좀 나오는 대로 잡고 있고요. 우유랑 폭탄.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지금 저 패대기도 잡으면 나오는 나무 열매 그런 것도 좀 구해갈까? 벌레 같은 경우도 필요할 수 있는데 어차피 거기 무덤 근처에 있을 것 같거든요. 대화를 나눠서 버섯을 주면 나갔다 오죠. 또 자고 있어요. 잠꾸러기 같은 경우 자 60루피 근데 지금 6루피가 모질랍니다. 그래도 버섯 갖다 줬다고 공짜로 주시네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꽃봉오리를 이용해서 잠입하도록 할 거예요. 오늘 첫째 날이니까 지금 외계인들 이벤트가 시작되기 전이네요. 폭탄 사야 돼서. 그건 또 귀찮으니 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저희 사람 요정을 놓아줬고요. 여기다가 우유 사서 우유를 넣을 생각이에요. 지금 열려있나 모르겠네. 회원증을 이용해서 우유를 사러 들어왔습니다. 마스크 써야 되나 보네요. 우유가 지금 안 파는 게 계속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우유 사면 되겠죠? 주인장이랑 대화를 계속 눌러버려가지고 이제서야 우유를 샀고요. 못 나가니. 자 그러면은 폭탄은 10개면 될 것 같고 벌레는 모질라면은 무덤가로 나오면 될 것 같고 물고기는 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5개 좀 모질랄 것 같거든요. 이건 쓰나? 일단 여기 한 마리 보니까 여기 없네요.
다 먹고서 넘어갈걸. 후회되는 순간입니다. 7개? 지금 8개니까 동굴을 들어갔다 다시 나와서 한 10개가 될 것 같거든요. 10개면 충분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그게 또 모질라네. 다시 와야 되겠죠 뭐. 자 지금 10개 됐고요. 지금 시간이 외계인들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파란색 병을 보여주니 받고 사라지시네요. 여기는 뭐지?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고. 터치는 있는데 그냥 넘어왔습니다. 넌 뭐 필요하니? 엣지 지오 치죠. 뭐지? 물을 줘볼까요? H2라고 한 건가? 뭐 아무튼 넘어갔습니다. 아 물고기로 예상되는 피치피치. 그나저나 이걸 줘버리면 물고기 한 마리 더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건 뭐 나중에 다시 생각해보고. 뭐야? 요 녀석. 불을 쏘시는데. 막고 있을 때 쏴줘야 되는 건가? 뭐지? 아, 뭐 타이머 같은 건가? 아, 일단 없앨 거야. 그럼 또 뭐가 있을까? 고기 없나요? 물고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있네? 그럼 아까 방에도 물고기가 있었나? 뭐 일단 하나 챙겨놨습니다. 쟤는 그냥 칼로 잡으면 되겠지? 잡혔는데. 아, 여기 물이 따뜻해 보이는 게 온천수인 것 같아요. 진짜. 회전되기도 한데? 뭐,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기분 나쁜 폭탄에 던져주죠. 헐, 폭탄 털.
파탄 꺼졌어요. 폭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날아가나요? 아무튼 온천수를 챙겼는데 갔다가 아마 식을 겁니다. 일단 그냥 가자. 어디서 필요한진 모르겠는데 있는 걸 보면 달라고 할 것 같거든요. 길이 안 보이는데 거미줄 느낌이거든요. 붙여보면 빙고. 그냥 좁다 거미줄이었고요. 일단 어두우니까 이거 좀 붙여주고. 아, 여기는 벌레가 있는 방이네요. 벌레 필요하면은 이쪽에 오면 될 것 같은데. 폭탄을 전배기가 왜 이런데. 폭탄도 지금 다 얻어서 온천수 끝났고요. 붙었다. 손이 내려오니 때려서 잡아주고. 헐, 가면 또 먹고 있었어. 작고 바스락거리는 느낌인데 벌레를 줘줘. 아, 고래고래. 일단 위로 올라왔더니 요정이 있나. 어차피 하트는 충만해가지고 필요 없긴 한데 어떻게 이렇게 한 마리도 못 먹지? 니들 뭐 짠? 안 주나? 이제 첫째 날이 끝나가나 봅니다. 시간이 그럴 시간이 되긴 했는데. 손이 내려와서 피했고요. 이 아저씨 뭐 달라고 했지? 자꾸 바스락거리는 거 없어요. 잡으러 왔습니다. 지금 빈병이 물은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존하죠. 벌레를 주면 조용히 가시네요. 어떻게 회전벽인가 맞고 나서 되는 거지. 이쪽 방에 보물상자가 있는데 안 보이는 위치였나 보네. 사실 그 뭐지, 진실의 눈을 써서 보는 거였겠지만. 또 떨어지네. 이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온천수는 어차피 가다가 식을 테니까
필요할 때 가는 걸로 하고. 이쪽도 불은 붙여놓을게요. 응? 이쪽 아닌가? 뭐야, 뭐야. 어, 붙었다. 여기도 물고기가 있는 건가? 어, 있네요. 자, 그럼 나왔고, 요쪽. 저쪽에다 물고기를 줬던 것 같은데. 아, 여기는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자, 오른쪽. 삐까 또 빛나는 거 10개. 요건 것 같아요. 사라지셨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박쥐가 다가오는데. 회전되기도 지전했는데 안 되네요. 헐. 이쪽에. 아, 따뜻한 거 얘기하시는 거 보면 이분이 온천수를 원하시네요. 그러면은 뒤로 가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화살이네. 없애주고요. 벌레가 있는 걸 보니 벌레를 원하시는 분이 또 앞에 있나 봐요. 일단 온천순 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되돌아가죠. 아, 이쪽 아저씨는 뭘 원하시지? 아, 여기는 물고기. 아직 갈 거 아니니까. 맞아버렸습니다. 그냥 굴러서 바로 한정 피하고 넘어왔고요. 저 녀석 또 살아있네. 그냥 버리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멀어요. 됐다. 이게 아마 3분이었던 것 같은데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런 마을까지 안 가서 다행이네요. 이쪽까지 왔고, 이 앞에 아저씨였던 것 같은데.
어? 소가 있네요. 여기 진짜 필요한 거 다 주네. 이게 에포나의 노래일 텐데, 이게 원래 목장에서 쓰던 노래라. 우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당황스럽네요. 헐. 뭐지? 왜 안 오냐? 이 아저씨 뭘 해놓으실까요? 독항인 거 보면 폭탄인 것 같네요. 폭탄 10개. 자, 파란 약 빼고는 전부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는 것 같은데. 어, 귀신 나왔네. 화살로 한 3번? 4번? 잡아주면 될 테니까. 화살 세팅하고 불안한데 어디서 오니? 어. 두 대 놓쳤어요. 세대. 어, 앞에 있다. 네대. 5대. 얘도 쓸 때가 있을 것 같으니 바로 잡아줬고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바로 나가자. 여긴 뭐였지? 벌레였나? 아, 여기 위 아저씨가 물고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물고기 드렸고요. 지금 포가 위에 있는데 써버릴까 걱정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템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위로 올라가 보자. 이쪽은 여기. 아, 이것도 여기서 구할 수 있었어. 진짜 많이 주네. 진짜 파란 양만 밖에서 구해오면 되는 거였나? 오바쿠 손대 뭐라고 하는 거네. 귀신 줘보자 뭐. 아, 고래고래 하고 사라지십니다. 이쪽은 뭐지? 아, 벌레 지금 없어요. 저기
곤충 있는 데서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에 왼쪽 다시 돌아왔거든요. 없나요? 왠지 이쪽이 마지막 루트인 것 같아서. 또 맞았어? 벌레가 없네. 요 위쪽에 방 중에 하나가 벌레 방이었던 것 같은데. 아, 여긴 아니군. 같이 올라왔고요.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벌레 다시 얻었습니다. 걸고 가자. 늦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정도 없는데 이렇게. 많이 맞춰도 되나? 박쥐 일단 무시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왼쪽 방 상자가 있다고 써 있는데 아무리 봐도 거미거든요. 그냥 일반은 아닌 것 같고 불 붙이면 나올 것 같으니까. 어, 빙고. 불화살을 썼는데 보물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뭐 비주겠죠 뭐. 어, 50루피 얻었고요. 이제 이 위쪽 뭔가 함정이 어 하늘에서 어 떨어지죠. 저것 때문에 약간 빠르게 뒤돌았던 것 같아요. 어, 지금 어느샌가 높이도 만땅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얻는 높이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벌레가 나오니까 일단 잡긴 했는데 필요할지는 모르겠고요. 또 떨어지시네. 칼슘. 칼슘은 하나밖에 없죠. 뭐
오히려 20루피나 주고 사왔는데 결국 안에서 얻었던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끝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불화살을 쓰라고 있는 것 같은데 막대기 쓰는 게 더 편하죠. 불붙일 때는 이게 짱이에요. 보물 상자가 나왔습니다. 거울 방패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동으로 세팅됐네요. 저렇게 태양 표시 있고 반대는 요거 요렇게 태양빛 반사해서 이렇게 안 맞아. 오 됐다. 사다리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사다리가 나타났네요. 자, 우물 던전이 끝나는 순간이고요.